안녕하세요. 귀여운 거 먼저 보여드릴래요. 제가 방금 미용한 친구들이에요. 뚜뚜뚜. 어때요? 아, 그러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선생님, 올블랙 이상해. 무서워요, 선생님. 오늘의 모델견. 그리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지난번 모델 묘. 네? 모델 묘. 아, 모델 묘. 모델 묘. 인사 먼저 드릴게요. 요거 한 번만 낄게요. 잠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들 잘 계셨나요? 야, 오늘 정신없이. 정신없이 미용을 하고. 조금 어수선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아무도 없던데요? 안돼요. 냄새 있어요. 되게 멋있는 강아지 있어요. 밖에. 아, 또 말고? 초콜라떼님 안녕하세요. 하이용. 하잉. 네, 선생님 그 애기들 아이스엠은 시간을 팍팍 채워서 미용하시는 분이요. 좀 가라고 해주세요. 아, 예, 예, 오시죠. 저 끝났다고 네네네. 전화를 못했어요. 지난번 우리 고양이 목욕방송 보신 분 계신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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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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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우리 뭐 해요? 오늘 이제 우리 신바가 목욕할 때가 되어가지고 네. 이제 신바 목욕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강아지는 목욕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래도 강아지들은 어떻게 목욕하는지 목욕 방법이라던가 목욕 순서 이런 것도 저희가 설명드릴 거고 제가 오늘 목욕 방송 하기 전에 발톱 같은 거 살짝 관리해주는 거 우리 프로그라인더 있잖아요. 그게 근데 품절됐다고 지금 당분간 품절됐다고 해서 만약에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면 되고 발바닥 같은 것도 이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아!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들 막 다닐 때 밖으로 털이 막 이렇게 삐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또 미끄러져요, 방바닥에서. 그래서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게 그런 거 간단하게 관리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목욕할 때 저는 기본 관리 그렇게 해줘요.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니? 왜요? 저도 그렇게 하고 애기들이 기분이 너무 빨라요. 저도 보통 그렇게 해요. 집에서 거의 목욕할 때 기본적으로 발톱이랑 발바닥이랑 한 다음에 목욕해주는 편이에요. 확실히 발바닥에 털이 없으면은 그 발 산책하고 왔을 때 씻기기도 훨씬 편하고 맞아 맞아 발가락 사이사이 말리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긴 해요. 맞아. 뭐 이렇게 다 물론 뭐 근데 저희는 저도 집에다 깨끗하게 밀어줘요. 저는 거의 안 밀거든요. 겉에만 튀어나온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주 해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는 자주 못 보니까 한 번 할 때 세게 해요. 근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요새 딸김이니까 많이 핥더라고요. 특히 또 제가 원래 이거 품마스터 쓰기 전에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보호자님들이 조금 생채기 컴플레인 있었나요? 발패드가 조금 저희 아이가 연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빨갛다더라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품마스터로 교체했어요. 예, 그런 컴플레인이 총 3건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체했죠. 예, 마롱이는 여기 와서 놀라고 했더니 잠을 자고 있네? 되게 애들이 여기 턱 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딱 울먹해 올라가가지고 되게 귀여워. 귀엽다. 귀엽잖아. 아, 진짜 귀여워요. 초파자님이 저희도 겉에 털만 살짝 그쵸? 겉에 털만 살짝 밀어주는 게 앉아있는 거 봐요. 여기 둘이, 한 식구. 여기는 이제 터줏대가. 아빠가 여기 대표거든요. 아빠 딸.
아빠 회사 놀러 온 딸. 여기 있잖아요. 사장님 딸. 사장님 따님. 따님. 그 얼굴부터가 사장님 여기는 사장님의 그 부양딸. 양딸. 양딸 양딸. 양딸. 인형인 인형 같다 애기들. 인형인 줄 알았다고. 둘. 아마 스위트 뭐뭐뭐님인가 보다. 어? 지난번에 들어오셨던 분 같기도 하고. 귀엽죠. 봉봉아. 빼고. 봉봉아. 봉봉아. 저 뒤에 있는 봉봉이가 털이 훨씬 좋아요. 블랑이보다. 그래서 뭔가 미용을 했을 때 더 띵그랗게 잘 나오는 친구예요, 뒤에. 뒤에 숨었네요. 대표님 따님도 귀여워요. 대표님. 아, 여기는 손님. 여기는 손님. 어, 손님이고 여기는 따님들. 따님. 아, 여기 따님들. 따님들, 이렇게. 따님들. 맞아, 두 분 다 따님이에요. 대표님은 어, 반말 왜 이렇게 귀여워? 반말 엄청 귀여워요. 여기 와가지고 쉬라고 데려왔더니 저러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목욕하러 오거나 이렇게 하자 일어났어. 어. 아이고 저기 카메라 욕심 많으신 분이네. 도둥 도둥 도도도둥 졸아 졸고 있어 뒤에서. 도둥 도둥. 그냥 우리 이런 강아지들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역시 대표님 따님은 상서. 찬바닥에 안 앉아, 나는. 여기는 우리 아들. 우리 양아들. 아들내미. 저 대표님 따님은, 아, 얘네 둘 다 보호소에서 데려온 애들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이제 집으로 갔고, 이 친구는 병원으로 온 케이스. 어, 운명을 달리했죠. 근데 네. 아마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 둘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송이처럼 갈라졌네요. 어디가요? 마롱이 이마가. 아, 마롱이 원래 그래요? 일단 보호자분 아시는 거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희미가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저 뽀글거린 게 이뻐서 한번 미용할 때 저기를 뽀글거리게 해서 보내면 혼나겠죠? 네, 혼날 것 같아요. 그쵸? 입머리도 쳤어야 되나? 괜찮아요. 귀여운데? 나쁘지 않죠? 위가 너무 귀 저쪽에 기댔었나 봐요. 예. 푸슬푸슬 푸슬하네. 아니 이렇게 귀가 좀 눌렸네. 정말 좀 더 쳐야 될 것 같아. 되게 얌전하죠 여기 있는. 이렇게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 좁은 좁아터진 미용실에. 저희가 맨날 강아지들을 저기도 장이 있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칸. 근데 거의 애들이 들어가 있질 않고. 저희는 그냥 좀 풀어놓는 편이에요. 애기들 오면은 바닥에서 쉬야하고 응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미용하고 털 턴 다음에 좀 다시 여기서 쉴 수 있게. 그리고 평소에도 미용하다가 애기가 좀 너무 막 엎드리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또 다시 내려서 좀 쉬게 해주거든요. 강아지들 물론 빨리 끝나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트레스 없이 조금 편하게 있다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어우 추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가가지고 쉬는 시간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쉬었다가 그리고 보호자님 오면은 오늘 한 5번 정도 쉬었어요. 오늘 한 6번 정도 밑에 내려갔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좀 여기 있는 게 애들 스트레스도 그냥 저는 덜한 것 같아요. 저 안에 있으면 특히 문 굽는 애들은 엄청 긁거든요. 엄청 갇혀있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싫어해요. 그리고 저기 안에서 혹시라도 배변을 하게 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배변을 했으니까 저희가 만약 여기서 미용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집중도 못하고 그 친구가 저기서 힘들어하는지 편하게 쉬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저희랑 가둬두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따로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다니신 분들은 저희가 안 가둬놓는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애기는 조금 무서워하니까 따로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끝나기 친구들. 전에 전화하시면 바로 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아이의 성향을 누구도 잘 아니까. 근데 그건 또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네. 고양이 외출해가지고 지금 고지스럽죠 체력이? 네 바닥이에요. 이거 엄마 따라서 운동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운동 끝나 헬스장 갈래? 이제 헬스장 갈 건데. 저희 커피 사러 갔다 오면서 제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줄매가지고 여기 가슴줄 이거 고양이 가슴줄.
그리고 빨간 거 메고 갔다 왔는데 막 산책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되게 웃겨요. 나가면은 무서워가지고 쫄면이 납작만두처럼 바퀴벌레 바퀴벌레. 근데 진짜 웃긴 게 계속 여기 목 껴안고 딱 안겨 있다가 화장실 앞에 오니까 자기가 딱 뛰어내렸어. 어. 자기 이제 걸어갈 수 있다고. 웃겨. 거긴 안 무섭대. 아 여기 거기 이제 자기 나와 말했지. 거기가 조금 아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딱 어깨에서 갑자기 툭 뛰어내려가지고 지발로 걸어요? 걸어 들어오더라고. 아니 근데 어쨌든 몸은 약간 한껏 움츠러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 발 따뜻해. 오늘 그래 첫 기본 관리 하나요? 네, 기본 관리랑 목욕해야죠. 기본 관리랑 목욕하고 빗질하는 거랑 콤질 사용하는 거, 슬리커 사용하는 거. 아이고 초음파 봤나 봐요. 아이고 시원하게 밀려있네. 그럼 밀고 오면 댓글 다니지. 이게 뭐야? 7번으로 밀어줘야겠다. 고양이 산책. 어 귀속 말고 욕하고 있어요. 심한데. 야, 너가 여기 올라. 빗기라고. 고양이들을 산책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면은. 근데 저희는 그래도 얘가 너무 여기 안에만 갇혀있으면 답답해할 것 같아서 날씨 좋은 날은 조금 안고 데리고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커피 사러 가는데 그냥 바로 여기 같은 층에 한 20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안에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강아지만 키워서 그런지 데리고 나가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좀 기분? 고양이 성향이 다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지? 스타필드를 갔는데 고양이 산책하시는 아니, 외국 분들은 산책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보호자분들 어깨 얹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예쁜 터키시 앙고라가 이만했거든요? 아? 되게 컸어요. 털 때문이겠죠. 맥돌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형묘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터키시 앙고라면 살았잖아요. 여기 빨간 이거 고양이 막 가슴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터키시 앙고라가 뭐 고양이 중에 미용할 때 제일 싸나워요. 그럼 지금 있네. 저는 페르시안이 제일 싸나운 줄 알았어요. 친칠라. 터키시 앙고라가 그 왜 털은 앙고라여가지고 드럽게 간지러워요 얼굴을 털 밀 때마다. 근데 목욕할 때 되긴 했나보다. 목욕이 너무 찐짜겠겠다. 우리 이거 지금 판매. 품절되긴 했지만 요거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발은 저희랑 방송하면서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저희도 좋고 누이 좋고 외모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목 콧봉 떴다고. 아 진짜 80년대 사람 아닐까 봐. 또요 뭐야? 나는 몰라요 그런 거. 일석이조 요렇게만 알아요. 그게 일석이조. 아니 이런 거 이거 80년대 아니고 선생님 이거 그거 다 속담이에요. 속담이요? 네. 속담은 아니고 그냥. 어 이거 속담 아니에요? 속담이라뇨 이게. 누이 좀 그거 그냥 같은 짜바치기한 거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속담이라고요? 속담. 일석이조는 사자성어. 사자성어죠. 뭐야 도랑치고 가지 잡고. 속담. 누이 좋고 외부 좋고가 어떻게 속담이에요? 전해서 내려오는 거지. 어, 할 거 없으니까 겉에만 밀어볼까요? 아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뻥 떴다고. 그런 게 다 님도 보고 뻥 떴다고는 왠지 속담은 아닐 것 같네요. 구전. 아니 얘는 맨날 뭐 이렇게 발바닥에 껌데기 같은 걸 붙여온대. 왜 껌 씻어서 뱉는 사람도 없는데. 걔는 지금 초음파 배 한번 밀어줘야 되겠네. 7번으로 저는 안에까지 막 깨끗하게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겉에 있는 더러운 것들. 콤마스터 진짜 사용법 간단해요. 그죠? 일단 저는 오놓고 요거 원버튼밖에 없어. 조심해, 없어서. 거기 가위밭이라고. 산책 갔다 와서 추루 하나 먹고 떠나셨어요. 아니, 발바닥 패드가 왜 이렇게 두지? 여기 있으면. 확실히 먼지가 많아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린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발이 많이 더럽네요. 아, 괜찮네.
누가 보면은 패드 벗겨주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탈피하는 줄 알겠어. 패드인가? 소리도 진짜 조용하고. 이게 근데 처음에 내가 이거 받았을 때보다 뭔가 소리가 시끄럽다 하잖아요. 네. 그럼 안에 털 껴있는 거니까 안에 털 빼시면 돼요. 털 껴있고 그 다음에 오일질 하면은 진짜 조용해져요. 맞아요. 다시 조용해져요. 오늘 그런 거 그런 팁 알려드릴게요. 어머 봐봐요. 구매하시고 관리하는 법이야.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혼자? 공사판에 가서 뭐 밤에 일했어? 누가 보면은 밤에 알바시키는 줄 알겠어. 공사장 가서 벽돌 나르라고. 아이고 무슨 일 아니야. 세상에 쉬운 일 어딨어요 그래서? 갑자기요? 어른 다 어렸어.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5시 방송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5시면 잘 안 하니까. 그럴까? 아니 발에 무슨 껍데기가 이거 봐봐요. 이게 치즈예요 치즈.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일반 가정견 패드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석유 물질 같기도 하고. 이게 패드인지 무슨 껌인지 뭔지. 아니, 패드는 아니에요 선생님. 물 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징그럽죠. 계속 패드가 벗겨지는 건가? 아니 이거 저거 졸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꿋꿋하네요 블랑이는. 오빠 지키는 것 같아. 블랑이는 할 일이 많거든요. 저 오늘 이걸로 항문 밀어줄 거예요. 지금 항문 조금. 몇 번 날이에요? 7번. 아 이거 7번 뜻인가요? 네. 저는 똥꼬도 사실 3mm로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미용사들이. 아 그런 게 없어. 이게 다 선생님 마음대로 해요.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제 바람이 그냥 그렇다고요. 왜냐면 똥꼬는 소중하니까요. 항문 밀실 때는 그 약간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방향 아시려나? 마름목 이렇게 해가지고 항문 주변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생식기라던가 남자애들 여자애들 둘 다 생식기 너무 짧게 밀면은 거기 밤새 핥고 있으니까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밀 때 배 밀 때 이런데 조심하시면 돼요. 젖꼭지. 나는 7번 날이 없다. 기본 날이다 라고 하시면은 7번, 아, 7번 날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계만? 네. 아니요 5번 뭐 7번 선택 안 하시고 5번 4번 막 이렇게 그렇죠?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까 7번 날은 저희가 조금 많이 선호하기도 해서 있으면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초음파 봐서 너무 가슴이 훌쩍 밀려있어서 그냥 밸런스를 맞추고자 밀어줄게요. 근데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이렇게 배만 밀어줘도 시원하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이제 애들이 더우면 바닥과 대리석바닥 찾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제일 따뜻한 곳이랑 제일 시원한 부위를 본능적으로 찾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따뜻한 부위 강아지 찾으면 거기 가서 제가 누웠었어요 옛날에. 되게 묻겠네요. 같이 묻자. 그쵸. 잘 찾았군. 그 저희 옛날 집에는 TV 앞에 거기가 불이 제일 잘 들어왔어요. 근데 맨날 강아지 거기 누워 있어서 저도 거기 가가지고 쪼그리고 같이 누워 있었죠. 그래 항문 미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문은 이렇게 항문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안 낀 상태도 보여줄게요.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바깥, 여기도 중심으로 바깥 이렇게 두 번만 밀어주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깨끗하게 밀리니까 그 정도만 미시고 난 밀었는데도 지금 털 이렇게 해서 뭔가 지저분한 거야 같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띄우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쳐내는 거예요. 무앙 하면은 이제 거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밀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신나가 발톱. 아유 오늘은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그라인드 지금 그라인드 지금 혼자리니까 붙이라는 거 우리 라이쌤이 보여줄게요.
요거 저 얼마 전에 저 베네미어부터 꾸준히 했던 보호자님께서 요거 아키즈 얼마 전에 요거 구매하셨는데 진짜 좋다고 빗었는데 머리 그 비숑 친구 보호자님이시거든요. 이거 빗었더니 힘이 되게 좋게 딱 머리가 서 있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친구가 워낙 힘이 없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머리 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 빗을 바꿨더니 더 그렇게 느껴지신다라고 해서 어떤 빗이냐고 여쭤보니까 요거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키즈 걸로 두피를 마사지를 해주셨나? 요거는 사이즈가 두 종류예요. 이건 라지 사이즈, 요거는 스몰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이만한 요 정도 사이즈 친구들 얘는 한 4.5kg 정도 돼요. 네, 5kg 미만. 홍콩 고양이 왔네? 응? 오셨네? 빨리 나가. 아,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저기 아까 그 하얀 손뭉치 친구들 집에 가야 되거든요. 홍콩이랑 블랑이가 한번 틀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근데 작은 사이즈 추천드리긴 해요. 우리 강아지가 중대형견이다 그러면 요거 약간 뭐 스피츠 정도? 스피츠나 그 위에 친구들 있잖아요. 뭐 골든리트리버 푸들인데 뭐 미디엄 사이즈 푸들 그럼 그 정도 이거 써주셔도 되고 그냥 우리 강아지는 한 5kg, 6kg 요 정도 푸들, 뭐 비숑 이런 뽀메 이런 친구들이면은 요 정도 사이즈 딱 좋아요. 아빠 왔어. 아이 아빠 왔어. 댕댕이는 고양이들 움고 주면 털을 넓은 범위로 많이 밀어주는 게 좋냐? 아, 저는 많이 밀어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애기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넓게 밀든지 좁게 밀든지 애기들은 모르겠지만 그 부위가 약간 이쪽 엉덩이 부위가 강아지들이 조금 예민해서 짧게 밀면은 되게 예민해서 계속 뒤를 막 이렇게 보거나 근데 그게 안 예민한 친구들은 넓게 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대신 걸어 다닐 때 거기가 너무 훤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밀어줄 때 한 1cm 안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cm로 밀어도 엉덩이 쪽에 털이 없는 친구들은 더 휑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더 많이 엉덩이를 내밀고 꼬리를 바짝 세우고 걷는 강아지다 그러면 조금 덜 밀고 우리 강아지는 조금 꼬리 내리고 이렇게 서뿐서뿐 이렇게 걷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많이 밀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양이들도 약간 설사하거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격리해주면 좋더라고요. 특히 제 지인분 중에서 렉돌 분양받았는데 그 친구가 진짜 계속 장이 안 좋아서 엄청 설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집에서 제가 이거 아키즈 기계 빌려줬더니 그걸로 조금 이렇게 정리했어요. 짧은 날 말고 3mm로. 근데 짧게 이렇게 밀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한 거. 그렇게 정리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아, 쪼야꼬님이 훤하니 깔끔해 보이고, 그쵸. 그게 이제 얼마나 훤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당히 훤하게 하면은 진짜 깔끔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 똥이 안 묻으면 제일 편하긴 하죠. 그래서는 딱 요 정도. 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신발 나가. 요 정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까맣고 귀여운 게 거기 콕 박혀있다 이런 느낌. 저는 요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 친구가 저희가 봐서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에 미용 전체적으로 좀 다듬는 방송을 할 건데 그렇게 정리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민 거야, 만 거야.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주변을 가위로 조금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더 항문이 잘 보여요. 그리고 엉덩이도 깔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항문만 밀어줄 거야 하면 조금 넓게 미셔도 돼요.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넓게 밀어도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막 여기 꼬리 끝까지는 안 미셨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꼬리에 대부분 여기 항문 위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여기 안쪽으로. 안쪽만큼만 딱 밀어주시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 밀어서 애기들 항문 주변도 깨끗하고 보호자분도 그쪽에 잘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똥꼬 닦아주기 편하고 털기면 다 묻히고 다니 다 묻히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냥 변 좋은 애들은 똥꼬에 털 많아도 잘 안 묻어요. 안 묻어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들 중에서 가끔씩, 왜 강아지들 고양이들 가끔 전날 뭐 먹었니나에 따라서 설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설사한 애들은 털 조금 비키니까 거의 묻기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집에서 한 번씩 관리해주고 있긴 한데, 저희 집 강아지가, 까만색 푸들 강아지가 오늘 아침에 살짝 변이 물러가지고, 그 친구 되게 깔끔 떨고 막 그런 친구인데, 자기 엉덩이에 조금만 뭐 묻으면은 방바닥에 다 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변이 질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도 그 친구의 엉덩이 털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빡빡 닦아주고 왔는데 걱정이에요. 똥스키 엄청, 아 이거 평소에 집에서, 아 저희 미용하다가 이렇게 해요 가끔씩. 이걸로도 하고 일자빗으로도 하고. 제가 머리가 긴 편이라 조금 끝에가 많이 상해있거든요. 아, 선생님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빗어주고 강아지도 빗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걸로 제 머리 못 빗겠죠. 갑자기요? 지금 어디까지 설명하신 거야? 그냥 아무것도 똥꼬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똥꼬 얘기하다가 오늘 머리 빗고 계신 거예요? 머리 빗었는데 아니면 빗으로 머리 빗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쵸.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 헤어. 이 부분은 두피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나는 얼마나 어떤 강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면은 제 두피라던가 여기 살을 이렇게 한번 빗어주세요. 이 정도 강도로 하면 우리 강아지 안 아프겠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손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강아지 살에다가 막 팍팍팍 하면은 털은 잘 빗을 수 있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부터 여기가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아파하는 것 같고 여기 만지면은 해 그 자세 보면은 딱쟁이가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뭐지? 이것만 보시고 이 빗살만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빗질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아프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 재질이 스텐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아플 수 있고 정확하게 빗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평으로 하라고 좀 배웠거든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 털이 나 있는 방향 수평으로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튀기듯이 해주시면 돼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안 아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얗게 일어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쇠로 된 거니까. 근데 대신 그냥 튀기듯이 이렇게 불타거나 소리 들으면 저 얼마 전에 이런 느낌으로 안 아파요. 다른 미용사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슬리커 이렇게 종류 설명하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하드 슬리커랑 소프트 슬리커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쿠션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쿠션감도 있고 철이 다를 경우에도 있고 그리고 길이라던가 그런 게 밀집도.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여기 우리 거 말고 다른 회사 제품 중에서 파란 색깔 있잖아요. 그것도 두 개 다 소프트이지만 사실은 작은 게 더 세거든요. 그게 밀집도라던가 둘 다 이름은 소프트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느끼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니까 보호자님한테 얘기할 때 저희가 두 개 다 써봤지만 이게 더 하드하고 이게 더 소프트하니까 이 정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저희의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 아닐까요? 저도 계속 무지랭이들 아니니까요 저희. 아니 왜 맨날 시청자분들이랑 싸우세요? 누구랑 싸웠어요? 우리 무지랭이들 아니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싸우는 건 제가 많이 싸웠죠? 스노우님 많이 싸웠지. 댕댕이 서서 잔다고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 듣는 초팅 집에 빨리 갖고 귀여워. 사이즈 설명은 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털이 많은 친구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저희도 이 조그만 걸 많이 쓰는 이유가 더 세심하게 뭐랄까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는 털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맹고후르츠 드세요? 보통 이렇게 뽀메 친구들도 얘네는 뭐 푸들이나 비숑 아니니까 뭐 그냥 뭐 빗질 그냥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죠?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나?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하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다 끄집어 내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짱귀여. 힘봐. 눈 감고 있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벅벅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어제 빗질 했는데 근데 미용사 선생님이 엉킨 추가 비용을 두둥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 맨날 빗질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호자님들이 맨날 빗질하는 거 이거 이제 등줄기 딱 빗고 아 다 했다 막 이런 건데 얘네들은 발끝부터 머리끝 꼭 꼬리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엉키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위가 깡깡 엉켜서 와요. 한 8kg 넘는 푸드 미니 사이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근데 사실 대부분 8kg 털이 어느 정도? 에어 가위컷 하는 친구면 이 큰 것도 괜찮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슬리커 하나로 몸 전체를 다 할 거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 추천드려요. 왜냐면 얼굴은 이렇게 큰 걸로 했을 때 내가 빗으려고 하는 나는 이마를 빗고 싶은데 여기 옆탱구리를 빗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귀 부분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 나는 여기를 막 이렇게 쓱쓱쓱 하고 있었는데 이 끝부분이 귀 쪽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찌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추천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몸은 이 큰 걸로 하고 얼굴 하는 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얼굴 하는 건 작은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나 하면 되고 얼굴 쪽은 저희도 좀 더 부드러운 거 애기들 쓰는 그 팁 달린 거 있거든요. 끝에 그런 거 쓰고 있어요. 아니면 콤으로 하잖아. 일자 콤. 근데 그 일자 콤을 쓰는 부위는 여기 입 주변. 눈 주변. 입 주변은 저는 거의 일자 콤으로 많이 하고 저는 같이 쓰긴 쓰거든요. 이렇게 하고 왜냐면은 애기들이 대부분이 여기가 뭐가 찌글찌글한 게 많이 묻어 있어요. 찌지한 게 많이 묻어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털이 그러면 아유 그러면 또 이걸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드라이 하면서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신발 엉켰네요. 괜찮나 하면서 다시 한번 물 빗어서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걸로는 다 계속 빗잖아요. 다리는 가위컷 셀프. 그래서 저는 요거 작은 거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슬리퍼가 딱 하나라면. 근데 난 집에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약간 애매했다 그러면은 요거 큰 사이즈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 엉켰어요 선생님. 신발요? 이게 모가지 봐봐요 여기. 그러네요. 이게 여기 모가지 엉킨 친구들은 이렇게 평소에 빗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엉킨 거 보여드릴까요? 많이 엉켰네. 이게 목줄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괜찮네요. 이거 빗질 하다가 녹음 못하고 끝나겠네. 올바른 빗질법 보여드릴게요. 보호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빗질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부분 두 가지 방법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위에서부터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고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좀 더 편하게. 근데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한쪽 손으로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구역을 나눈다고 하는 거죠? 응. 이렇게 잡아주고 강아지는 다리 내려놔도 괜찮아요. 들어줄 수 있는 강아지는 들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슬리커로 털을 조금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베쳤을 때 여기 안에가 엉켰는지 안 엉켰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엉켜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미세한 거라 일반인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는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빗고 지나가요. 빗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요. 다 빗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다가 손목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바꿔줘요. 근데 이 슬리커는 왼손 오른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손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신발 여기 봐봐요. 여기도 엉켰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그 엉킨 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시는 게 그럼 밀어 그렇구나. 떡 밀어. 이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엉킨 것만 2시간 풀어본 적도 있어요. 3시간 넘게 푼 적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근데 또 가위컷을 고집하시는 분들 그쵸.
근데 이제 약간 뭐라 그랬지? 가위컷을 계속 고집을 하면서 엉킴추가를 내셨던 보호자분들은 아세요? 오늘 엉킴추가 생각하고 왔어요. 저 마음의 준비했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럼 이쪽 옆쪽 끝났다. 그러면은 저는 뒤쪽. 뒤쪽 하는 거예요. 또. 신발 많이 엉켰네요. 그러니까요. 신발 이거 밀어야겠네. 이거 오늘 살풀어 밀어 이거. 이렇게. 그리고 아 모르겠어.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비쳤다 비쳤는데 모르겠어. 콤 한 번만 갖다 주실래요? 아 나는 모르겠고 나는 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어 그 미용사 놈들은 엉킴추가 내라고 하는 거야. 어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요거 아키즈에 타는 콤이잖아요. 이거 품절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내가 잘 빗은 자리가 털이 잘 빗겼는지 이걸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잘 빗겼으면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안 빗은 부분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빗었으니까 이거 걸리거든요. 아유, 나 확실한 그 뭐야 제스처 땡큐. 깜짝이야. 근데 위에부터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아까 반대로 했던 거를 똑같이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와, 오늘 미용 못하겠네요. 아, 그럼 어쩌겠네요. 오늘 지금 기본기만 배워서 갑시다, 여러분. 슬리크 브러쉬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어이구, 그럼 우리가 또 프레젠또 나가야죠. 프레젠또! 누둥! 뭐 나가나요? 뭐 드릴까요? 오늘 발세정제 드려야죠. 코초콜라틴에 발세정제 안 받으셨어요? 아, 사은품 받으신 분은 또 아닌데? 뭐... 그때 다른 분 축하해 주셨어요, 초콜라틴님이. 그죠? 초콜라틴님 그때 다른 분 그 마스터 클리퍼 구매하시는 것 때문에 초콜라틴이 누구누구 축하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축하해 줬던 것 같은데. 네, 초콜라틴님 얘기해봐봐요. 받은 적이 없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초콜라틴님 받으신 적 없으시죠? 우리 푸들 친구 또 산책 나갈 거 아니에요, 대차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네, 안 받았어요. 아 그럼 오늘 초콜라틴님한테 발세정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받으시는 거는 그 네이버 아키즈 1대1 톡톡에 문의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5시 방송 21일 5시 방송에서 요거 아 겨도 엉켰어? 발세정제 받기로 했다고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랑 주소 받으실 주소 남겨주셔야 되니까 꼭 아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뭐 이거 슬리커 구매하셨으면은 슬리커 구매했다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같이 보내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만약에 아 진짜 도저히 나는 이 슬리커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 어? 난 미쳐버리겠어. 이거 하다가 내 곁단 폭발하고 막 어? 나 지금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 결국 제품 써라. 아, 제품을 쓰는 게 애기들한테 더 좋죠. 응. 덜 아프니까. 왜 제 걸 봐요 선생님. 아. 왜 제 걸 선생님 봅니까? 제 시계를 일어서기 목표 달성했다고요 오늘. 아 오늘 일어서기? 네, 그거 있어요. 계속 앉아있지 말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아... 제가 회사원인 줄 아나봐요 이곳이. 조커 앉아있는 건데 하루, 잠깐. 하루 종일 서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앉아있기로 바꿔야 돼요 목표를. 여튼 오늘 신발가 많이 엉켰으니까 오늘은 빗질하다가 오늘 신발을 보내줄게요. 빗질하고 여기 그 뭐야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러면은 엉킴추가 받는 거예요. 요거 요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 아, 이런 애들이 그거 네카라 집에서 네카라 하는 애들이 특히 이래요. 그리고 목 그 신발도 계속 여기 엉킨 이유가 목걸이 하고 있거든요. 신발하고 써 있는 혹시 유기견 될까봐 이게 절대 안 나가요. 얘 문 열어도 안 나가요. 그냥 머리만 삐쭉 내밀지. 근데 보호자들 어머 강아지 나대 이렇게 안 나가요. 괜찮아요. 안 나가요. 저희 집 개가 나가요. 그러면은 신발 어디가? 그러면 좀 바로 들어와. 그래서 그치? 여기도 이렇게 항상 할 때 강아지들 얼굴 부위는 얼굴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조금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부위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랑 똑같이 슬리커로 털을 조금씩 올리면서 그럼 이 엉킨 부위를? 이거 오늘 신발 엉킨 수가 얼마예요? 아, 오늘 목욕만 하러 왔어요. 목욕만요? 일단 5,000원부터 시작하고요. 드라이 한 다음에 이거 빗질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봐가지고 10,000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뽀메 친구들은 귀 뒤에 많이 엉켰는데 귀 뒤에는 안 엉켰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기본 5,000원? 5,000원에서 뭐 하거나 만약에 단골이시면 홍구녕 한번 내고
나는 꼭 그치. 응, 잘 해주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요렇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훑고 가는 거는. 그리고 저희는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디 해줘요? 어떤 거요? 슬리커? 어, 목욕 점 슬리커. 저 다 해요. 전체 다 해요? 응. 저는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 허벅지 뒤에랑 겨드랑이랑 목 뒤에 여기는 세 개는 꼭 하고 이런데 괜찮다 그럼 저는 그냥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브러싱 다 하고 들어가요. 전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데는 잘 안 엉키거든요 애들이. 엉켰어요. 아, 아니 아니. 네?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누구야? 6시. 누구? 모르겠어요. 저 6시요? 저는 없어요. 쟤. 저는 여기 사장님 따님. 아 맞다. 목욕 친구. 응. 오늘 조만간 제주도 가서 사진 찍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오셔가지고 둘이서 모든 그 제주도 가고 싶네요. 근데 요즘에 제주도 저는 조금 질렸어요. 질릴 만큼 가셔서 되게 좋으시겠네요. 아니 질릴 만큼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갔을 때 이제 약간 뭐라고 그랬지? 맛집 투어 하러 가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싫어졌어요. 싫어가는 느낌보다 정신없이 계속 운전해서 맛집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찬스님 가수는 안 하는 걸로 크흠. 저 노래 잘해요. 불러봐요 본격적으로. 아 왜 그래요? 찬스님은 싸우지 말라고 했죠? 가수 안 하고 지금 미용하고 있잖아요. 다행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빗질을 계속 해주시는데 왼손은 꼭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봐봐요. 이렇게 엉킨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슬리커로 했다고 하지만 못했을 때는 이렇게 일자빗으로 우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띄우듯이 우리 강아지 잘 됐나? 아까 슬리커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또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빗으로 끄집어내면서 사실 이쪽은 제가 안 빗긴 했거든요. 이쪽 왼쪽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 뜯기기 때문에 요거는 하면, 잘못된 빗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슬리커로 하고 여기는 제가 빗었잖아요.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뽀매는 한 번에 쫙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아, 이중 모여서 모든 견종이 그래요. 솔직히 푸들은 되죠. 비숑 안 되더라고요. 비숑 안 되죠 선생님. 비숑도 전체적으로 빗질을 제가 해줄게요. 신마가 진짜 착한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맞아. 너무 잘 있어요. 아까 전에는 거기 안 빗은 데라고 저를 저 잡아 뜯을 뻔했지만 지금 우리 강아지가 너무 목욕하는 거 너무 자주 하는 거 싫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저는 목욕을 솔직히 2주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는 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들은 그렇게 막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이 목욕 주기를 길게 해주고 싶으면 평소에 빗질을 자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빗질을 함으로써 이 털에 묻어있던 먼지라던가 더러운 이물질이라던가 그런 게 다 털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향수만 살짝 뿌리면 목욕한 것처럼 감쪽같이 아주 감쪽같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더 북실북실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는 드라이 할 때 그렇게 잘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안 되잖아요. 꼬불랑꼬불랑 거리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빗질을 자주 해주면 오히려 목욕하고 내가 빗질을 해준 것보다 더 털이 빵빵빵하게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관리해주시면 우리 강아지가 조금 목욕하는 거 싫어하는 강아지들은 특히나 더 목욕하는 시간이 없고 대신 빗질하는 걸로 하니까 애기들이 더 힘들어하겠죠. 목욕하는 날은 빗질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막 2시간씩 걸릴 때도 있잖아요. 털 많은 친구들은
지금 몇 번 진짜 빗질 하긴 해도 이렇게 죽은 털, 엉킨 털 계속 나와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특히 호메들이라던가 이직모 친구들은 이 시기에 털이 엄청 많이 빠지기 때문에 털갈이를 하거든요. 죽은 털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빗질을 틈틈이 잘 해주세요. 귀여운 강아지가 왔어요. 빗질도 더 빵실할 수 있네요. 빗질로. 빗질만 해도 되는데요? 네? 결이. 결이. 결이요? 응. 결이. 다리. 오늘 다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헐. 지금 너무 놀라서. 헐. 이러고. 헐랭헐랭 거리네. 빗질이 진짜 그 뭐냐? 푸들이에요? 어, 네. 이 친구는 푸들이야. 어머, 마롱이 아니에요? 마롱이 동생이. 마롱이 흰 버전인데요? 되게 귀엽죠? 작은 버전. 이렇게 겁이 조금 많은데 제가 아기 때부터 미용해줬던 친구가 오늘 제주도 가가지고 이번 주에 사진 찍으러 간대. 살이 안 쪄요. 근데 사진 찍는 강아지들 어떡해요? 아, 부럽다. 강아지들? 단백질 많이 먹여야죠. 습식사료로 일단 바꿔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살이 왜 안 찌는지 보호자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밥을 안 먹어서 찌는 건지 아니면 많이 먹는 데가 변을 많이 싸는 건지. 밥을 안 먹는데요. 밥을 안 먹으니까 안 찌죠. 그럼 고구마 많이 먹기 싫어가지고. 고구마 먹으면 그냥 살 직방 쪄요. 고구마 그만 먹여. 신발은 참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털통해가지고 신발 털 봐봐요. 나올까? 제가 지금 잠깐 비서인데 이만큼 나왔어요. 강아지들 여기 마사지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마사지. 이렇게 눈 주변, 눈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요거 되게 좋아해요. 동생이야? 이렇게 좋아해요. 요거랑 이렇게 해서 귀 이렇게 마사지. 귀에는 뼈가 없잖아요. 귀는 사람도 뼈가 없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은 애들 되게 좋아해요. 막 나중에 막 이러더라고. 좋아가지고. 마롱이 친구 해줘야지. 간만에. 마롱이 진짜 얌전해. 네, 이것도 노동이니까 집에서 잘 내 몸을 잘 관리를 하면서 쓰세요. 강아지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 진짜 노력과 정성이 있지 않으면 못 해줘요. 그러니까 미용은 미용실에만 너무 딱 뭐라 그래, 딱 맡기신다고 해야 되나? 전담한다고 해야 하나?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우리 집 아이는 관리 못하면은 맡기는 게 최고예요. 그 텀이 근데 막 일주일 4개월에 한 번씩 오시고 열흘에 한 번씩 목욕 맡기는 거 그거는 관리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거 집에서 풀코트 하는 친구 집에서 날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푸들 아 비숑 아 뭐야 이게 뭐야 뽀매는 이중모이기 때문에 빗이 한번 꽂아가 쭉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안 돼요 뽀매 애들한테. 털 뜯긴다고 난리 나요. 살 뜯긴 어 자기 살 뜯긴다고. 요런 데는 괜찮죠. 요 정도는 털이 짧고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러브님이 빗질한 털과 안 했을 때 털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라고 그쵸? 확 빵상해지죠. 그래서 애들은 목욕만 맡겨도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집에서 나 목욕하기 너무 싫어 그러면 그냥 진짜 이렇게 빗질만 하셔도 돼요. 이러면 이제 먼지라던가 그런 것도 다 털리거든요.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하 역시.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고 우리 아빠 똥꼬 밀어줬던 거 똥꼬 밀어주고 발바닥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싹싹싹 소리가 듣기 좋다고. 진짜 기린쌤은 뭐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놓쳐요. 성대모사도 엄청 계속해요. 수시로 해요. 유튜버랑 같이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버인데 유튜버에서 되게 얌전하게 나와요. 되게 얌전했습니다. 본성을 감추고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잖아요. 빤빤 싫었다고 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목욕한 거 같지 않나요? 우리 신빠 깜쪽같이 깜쪽같잖아요. 오늘 목욕 방송하려고 했는데 빗질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날 있잖아요. 나 오늘 목욕하려고 했는데 빗질하다 진짜 하루 다 보냈나 오늘처럼. 이런 날은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면은 되게 꼬질꼬질하고 오히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일단 털리기 때문에 애가 빗질만으로도 약간 뽀얘지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빗질만 잘 해주셔도 진짜 우리 강아지, 우리 저는 가끔 가다가 보호자분들 중에 여기가 좀 엉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어디 엉켰더라? 그럼 보고 엉켰잖아요. 그럼 여기를 뒤집어서 찾아서 빗질해주는 거예요. 가끔 보호자분들이, 제가 옛날에 알던 보호자인데 진짜 처음에 엉킴 추가를 막 3만원씩 받던 보호자 있어요. 3만원, 25,000원, 2만원, 결국 지금은 5,000원 내고 가세요. 안 낼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보호자도 보면 사실 강아지가 왔을 때 조금 엉켜 있었더라도 그날은 그냥 안 받아요. 보호자분한테 진짜 열심히 풀어오셨다고. 와, 관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 대단하다고. 발렌이라는 그 푸들이 그러거든요. 저 오늘 아까 그 친구들 둘이 합쳐 3만원 받았는데요. 걔는 그 정도 받을... 덜 받았네요. 그런 거요? 응. 그 기존에 했던 선생님 기준으로 했는데. 잘하셨어요. 왜 제 기준으로 해요? 아까 눈치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도 원래 엄청 엉켜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저희가 계속 빗질해주셔라. 이렇게 하면 못 기른다. 왜냐면 계속 비숑 컷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빗질은 잘 못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더니 진짜 거기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더 많이 받았었잖아요. 25,000원? 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한번 왔을 때 미용비 10만원 내는 거랑 13만원 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오기 전날 미친 듯이 빗질할 것 같아요. 전날이나 아침이든 일어나가지고 이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막 2시간 동안 빗질하고 왔대. 근데 결국에는 얘는 애대로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빗질하고 왔다고 하는데 애는 하나도 안 풀어져 있고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전날 하고 오려니까 힘들죠. 다 엉켜있는데 이미. 그쵸. 겉에만 빗질하고 오니까 안에는 사실 우리가 미용하려면 다 뿌리까지 빗어가지고 다 털 세운 다음에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 우리 방송 보면 이제 제대로 빗질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마무리 일자콤이 싹싹싹싹 다 지나가줘야 되는 게 아주 완벽한 빗질입니다. 슬리커로만 했을 땐 또 이런 효과가 안 나요. 맞아요. 슬리커로 하고 일자로 푸실푸실하게 약간 조금 털을 이렇게 딱 세워준다는 그 라이센 말 맞다나 제자리를 찾아준다는 저는 아직도 그 제자리를 찾아준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면서 하면은 딱 미용한 것처럼. 그 제가 그 비숑 전문 학원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콤질이 더 오래 걸리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쵸. 콤질은 단순히 엉킨지 안 엉킨지 내 빗질 잘했는지가 아니고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 찾아주는 게 저 도대체 뭐냐고요. 저 좀 알려줘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에 사실 저도 몰라요 이러려고 그러죠. 아니 이런 건 지금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구역을 다 나누더라고요.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걸 전신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아프죠. 아빠. 아니 그건 이제 드라이 하고 나가지고 해줘야죠. 우리 빗질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애가 이제 두 번 빗질하면 힘들잖아요. 아 그거는 드라이 전에 그쵸. 작업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네. 다 하고 드라이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커트하기 전에 자기 자리를 다 찾아줘야 이제 이런 거죠. 초벌 땐 아무 의미 없는 콤질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그냥 초벌 때는 엉긴 거 풀고 제자리 찾는 거. 우리 신발 이렇게 빗질 오늘 방송했어요. 하고 그 청소법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청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예 고생하셨어요.
찌개 좀 해줘. 이런 슬리퍼 막 뺄 때 막 아파 아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거 쉽게 빼는 방법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되고요. 나는 일자콤이 있다 하시면은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잔털 없이 손으로 하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조금 남아요. 근데 기술하면 한번 쏴악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혹시 품마스터 구매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아유 우리 선생님 아유. 오늘 아침에 쓴 거예요? 그니까요. 요거를 요런 소유 같은 걸로 안에, 그리고 소리 동봉되어 있을 거예요. 구매하시면 까만 색깔 털어주시고. 깜짝이야. 선생님 큰일 날 뻔했네요. 선생님 새거랑 바꿔주면 되죠 뭐. 여기도 이렇게 털어주시고. 기리 쌤 맨날 얘기하는 거 여기 사이 털. 요 사이 털을 그렇게 하세요. 한번 불어주면은 사이 털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코로나 시대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한다. 침 조심해주세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보다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네. 만약에 나는 조금 위생적으로 더, 그러니까 뭔가 더 오일, 뭐라 그랬지? 좀 더 오래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동봉되어 있는 오일이 있어요. 오일을 이렇게 여기에 딱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공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주신 다음에 뭐 휴지로 탁탁탁탁탁 해주시고, 이렇게 요거 딱 보관해지고, 요거 딱 보관하시고, 뭐 요거랑 해가지고 밀폐용기 있잖아요. 거기에 딱 보관하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 홈케어 세트가 되는 거예요. 반마롱이 반마롱. 큰 마롱이 작은 반마롱이. 이게 다 밤색이네요. 쓰리방 말고 쓰리밤. 쳐다보는 거. 왜요? 아 진짜 되게 힘들어. 어? 쓰리밤. 오늘도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매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다음 방송은 내일입니다. 내일 1시에요. 내일 1시에 뵐게요.